친구들도 언니냐고 짐 실을 때 당시 잘못 실어가지고 아이고 얼굴이 퍽 해가지고 아니 그래 얼마나 웃고 되게 무서워하지 함께 있지만 섬처럼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소리가 사라진 세상엔 대화도 웃음도 모두 지워져 버렸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는 30%, 80세 이후엔 60% 이상이 난청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난청이 있으면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할까요? 난청의 불편함은 단순히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청각 재활이 제대로 안 되면 사실 뇌가 퇴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난청이 있을 때 청각 재활을 충분히 해야지 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나빠지는 난청.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치매도 막을 수 있습니다. 난청 치료,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난청이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잘 안 들린다는 거죠. 또는 들리긴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것도 난청에 포함되겠습니다. 난청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음성 난청, 외이도에서부터 고막, 또 이소골까지 달팽이관으로 전달하는 경로에 문제가 있을 때를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달팽이관부터 청신경, 그리고 대뇌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감각신경성 난청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에는 어지러움을 동반하는 메니에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이명, 노화로 인한 난청 등이 포함되고요. 그렇다면 만성중이염은 어떤 증상일까요?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막힌 듯 먹먹하다, 귀에서 액체나 고름이 나온다, TV 볼륨이 점점 커진다, 귀 속에서 울림이 나타난다, 바람소리나 벌레소리 같은 이명이 들린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난청이 심하지 않더라도 치료를 서둘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이염이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이제 만성 중이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중이염을 알았던 환자들이 충분히 치료를 못 받고 이제 만성으로 넘어가는 거죠.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비슷하다는 첼로 연주입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어떻게 듣게 되는 걸까요? 소리는 우리 귀에 진동으로 들어옵니다. 진동이 고막을 자극하고 이소골을 거치면서 더 증폭이 되는데요. 이 진동이 달팽이관에 전달되면 유모세포를 자극하게 됩니다. 유모세포는 소리를 전기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요. 전기신호가 청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면 비로소 소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달팽이관 속의 유모세포도 노화가 돼 청력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소리를 뇌로 전달하는 달팽이관은 각 영역에서 특정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고음은 입구에서, 저음은 맨 안쪽에서 감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노화성 난청 초기에는 피아노의 고음이나 여성의 목소리 등 고주파 영역이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만일 여성의 목소리를 잘못 알아듣거나 팥과 밭, 투수와 두부, 사장님과 차장님 등의 비슷한 발음을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면 노화성 난청을 의심해야 합니다.
경도 인지장애란 뇌 속에 어떤 문제로 인해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 기능이 같은 나이대의 평균보다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질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평소 알던 것도 잘 기억해내지 못하는 기억력 장애입니다. 노인성 난청이 생기게 되면 소리를 듣는 데 집중하게 되고 뇌의 상당 부분이 말을 듣는 데 사용되면서 다른 곳에 사용할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장기적으로 볼 때 치매가 빨리 오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매는 단 35%만이 예방이 가능한데요. 그중 9%를 차지하는 것이 난청, 교육이 8%, 고혈압 치료로는 2%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의 1위가 바로 난청을 치료하는 겁니다. 난청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크기에 따라 정상 청력, 경도 난청, 중도 난청, 고도 난청, 심도 난청으로 나뉘는데요. 경도 난청부터는 서서히 대화가 불가능해지고 중도 이상으로 진행되면 오토바이 소리나 진공 청소기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가 됩니다. 서정만 씨의 경우 좌우 모두 대화가 불가능한 고도 난청이고 어음 명료도를 계산해보면 소리를 이해하는 능력은 24%, 40%에 불과합니다. 오래전에 오시고 외래를 안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보청기를 이제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보청기가 필요한 쪽에 먼저 꼈어야 했는데 반대쪽에 꼈고 그러니까 잘 안 하게 되고 필요할 때만 끼게 되고 보통 이제 부인이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은 좀 바른 청각 재활이 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쪽 보청기를 했어야 했고요. 그다음에 보청기를 계속 착용하면서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이미 이제 인지장애까지 왔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이라도 양쪽 보청기를 해서 청각 재활을 해야지 이제 그 장애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노화성 난청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보청기입니다. 보청기는 마이크, 증폭기, 리시버로 되어 있는데요. 마이크를 통해 들어온 작은 소리를 증폭기에서 크게 높여주고요. 이것을 받아 귀에 전달해주기 때문에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치매를 뭐 난청으로 100% 막을 수는 없지만 특히 난청 있는 환자들은 충분한 청력 재활을 하면 치매를 막을 수 있는 이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력 재활이라고 하면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보청기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예입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껴서 잘 듣게 되면 이제 치매를 막을 수 있다. 이거는 뭐 이미 이제 연구 결과로 밝혀져 가 있습니다. 예.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소음성 난청이 늘고 있는데요. 소음성 난청은 소리를 듣는 신경세포가 손상되면서 생기는 난청으로 노화성 난청과 함께 대표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의 음역은 500에서 2000Hz 사이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그보다 높은 4000Hz에서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소리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이 소리가 바로 소음성 난청을 판단하는 4000Hz입니다. 소리가 들리시나요? 자,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음파가 움직이면 소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서도 4000Hz 주위의 고주파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음 중 파, 싸 이런 음입니다. 만일 파도,
씨름과 같은 음들이 선명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소음성 난청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증상은 이명입니다. 지하철 내의 소음은 70에서 80dB 사이인데요. 여기서 음악을 들으려면 보통 2, 30dB를 더해야 소음을 누르고 원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귀에 미치는 영향은 소음과 이어폰 소리를 합쳐 최소 90에서 최대 100dB 정도가 됩니다. 음의 세기를 알려주는 데시벨은 사람 간의 대화는 50에서 60으로 자명종 소리는 80, 록 음악은 100, 아스팔트나 바위를 깨는 차단기는 110, 프로펠러 비행기는 120입니다. 데시벨이 100에 가까우면 청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고요. 130 이상은 통증에 가까운 정도입니다. 청소년부터 난청이 있다. 그래서 계속 소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 그러면 이른 나이에 이제 노화성 난청이 오게 되는 거죠. 소음성 난청과 노화성 난청이 같이 오게 돼서 일찍 난청이 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어폰과 같은 음향기기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명한 이제 이어폰 사용법을 말씀드리면 1시간 사용할 때 10분 정도 쉰다 하는 게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주변이 소음 환경이 심한 데서는 사용을 가급적 자제한다. 세 번째는 볼륨 크기를 60% 이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혈관이 경련 등으로 막히거나 바이러스가 달팽이관 쪽에서 염증을 일으켜서 갑작스럽게 난청을 일으키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되면 먼저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먹어보고 그래도 청력이 돌아오지 않으면 귀 안쪽에 스테로이드를 직접 주사하게 됩니다. 돌발성 난청이라고 의심이 되면 사실은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데요. 갑자기 귀가 안 들린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소리가 난다든가 소리가 난다는 건 이제 이명, 삐 소리 같은 이명 소리를 말하는 거고요. 갑자기 귀가 먹먹할 때 얼른 이제 이비인후과에 가서 청력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치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심이 되면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해 손실된 청력을 보조하는 기구인데요. 중도 난청 환자가 착용하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환자 수에 비해 보청기 착용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이 안경은 눈이 안 보이면 잘 끼시는데 보청기는 착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보고도 보청기 착용률이 15% 미만입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10명 중에 1명 정도만 보청기를 끼고 있는 겁니다. 실제 난청 환자 중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난청 환자들이 충분한 청력 제어를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청신경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듣지 못하는 상태일 때는 수술을 할 수 있는데요. 손상된 유모세포의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와우를 달팽이관에 직접 삽입해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난청이 오면 그 소통의 단절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과의 단절이 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혼자만의 세계에 살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청력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